그렇다고 리버스를 치기에도 원쿠션 이후에 밀림이 좀 발생돼 버리면은 각도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자, 일단 쓰리뱅크를 노려봅니다. 또 이게 너무 코너 들어가면 긴 상황이에요. 이런 숙제를 지금 모봉호 선수가 유마지 선수에게 남겨준 거죠. 네. 자, 쓰리뱅크. 자, 비슷해요. 자, 아, 좋습니다. 밀린 방학 숙제는 방학 끝나기 전날에 몰아쳤을 때 기분이 짜릿한데 유마주 선수 장고 끝에 성공해냈습니다. 숙제란 말을 괜히 꺼냈군요. 자, 쓰리뱅크 아주 잘 쳤습니다. 네. 네, 좋아요. 뒤돌려치기 짧게인가요? 세어치기인가요? 회전을 봤을 때, 근데 예비 스트로크를 보면 뒤돌려치기 짧겠네요. 와, 자, 완벽합니다. 좋네요. 네. 자, 이제 미마즈 선수가 본인의 좀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음 배치가 조금 어려운데요. 옆돌리기를 일단은 원쿠션을 정확하게 보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목적구 처리를 좀 두껍게 해줘서 일목적구와 내공 타이밍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아예 옆으로 빼놓고 잔뜩 퍼뜨리고 회전량 살아있나요? 자, 마지막 회전. 좋습니다. 아, 정확하게 성공. 멋진 득점 좋습니다. 네. 5연속 득점. 장타 하나 만들어내면서 먼저 10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지금 이 공을 일목적구를 어설프게 두꺼운 두께를 치면 내공과 타이밍 만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네. 지금 배치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 노란 공을 두껍게 칠수 있도록 흰 공이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 위로 올라가 있으면 오히려 쉽고요. 자, 지금 바운딩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자, 잘 자, 쳤습니다. 전 이거 칠줄 알았어요. 앞에서 마치 이거,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못칠것 같은데 하면서 살짝 양념을 치고 이걸 성공시킨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런 쇼맨십이요? 예.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깨끗하게 자, 잘 쳤죠? 지금 이제 바운딩이라는 개념보다는 예. 약간의 높지 않은 당점으로 아. 되도록 형태라고. 자, 이거 투뱅크로 갑니다. 자, 걸렸어요. 자, 걸렸어요. 자, 역시나 하하. 팬들의 박수 소리로 더욱더 기분을 키워나가는 위마저 선수답게 멋진 공 성공합니다. 투뱅크 정말 멋지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네. 네.